자,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하느님의 창조 의도와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란, 저항하는, 불평을 하는 문제점과 그 하느님의 가능, 하느님이 내려준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창조, 재창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압받던 공동체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천주교 안에도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순종만 하는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근대사도 그렇죠. 끊임없이 왕이 지배하고 대통령이 정권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주인이 대통령이요 왕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늘 노예 근성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요 근래에 백성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싹 트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걸 이미 거기 그 상해 임시 정부 때도 법률로서는 완벽하게 해놨어요. 우리 백성의 주인이라는 삼균주의 해가지고 경제 민주화, 뭐 정치의 민주화 하면서 이 아주 완벽하게 해놨지만 그게 이루어진 게 거의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근성에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법을 주지만 끊임없이 사람이 어기게 돼요. 그거는 인간이 자유가 있다는 거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숙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염을 따먹지 않고 그냥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그거는 하느님 백성도 아니고 로봇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는 때로는 복된 죄가 될 수가 있는 거. 웃기죠? 죄가 복되다니. 여튼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란을 이렇게 하느님께 불평을 하는데 불평이 하느님 백성이 이루는데 필요했던 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예 근성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도 우리 많은 백성들이 대통령이 다 해주기를, 누군가 다 결정해주기를, 누가 다 내 대신 해주기를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배만 따수면 좋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근대사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것 때문에 자유와 민주 이거를 위해서. 여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저항하고 반란 일으키고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다시금 바로 서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그들과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서 걷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체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요. 주체가 뭐냐?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 이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광야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고
책임을 느끼고 벌을 받고 하면서 아, 죄의 결과로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잘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서가는 거죠.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유랑의 세월, 광야의 유랑의 세월은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해방과 정착 사이에 놓인 이집트에서의 해방과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의 이 과정 안에서 이 사이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해방과 정착 사이에 놓인 필연적인 완충 장치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에게 혹은 하나님께 쉽사리 다가오지 못한 것이죠. 이해가 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갑자기 홍해 한번 건넜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천만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근대사를 보면 우리가 잘 경험하죠.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은 건져내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거쳐서 자유로운 백성,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은 됐지만 백성들로부터 이집트를 제거하는 일, 자기 이 우리 핏속 깊이에 있는 이 노예 근성,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정체성이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린다는 거죠. 드문드문 나타나는 오아시스에 의존하여, 오아시스.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오이도 있고, 오이 냉채? 오이.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그런 게 있겠어요?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이 냉채. 오아시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불안정한 삶보다는 이집트에서 익숙한 질서, 그때 내가 일만 하면 모든 게 다 보장됐던 그거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숙해가면서 과거가 좋다. 엄마 말 잘 듣고 순종적인 그때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예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가 이 사람들의 핏속에 흐르고 있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면 거기 고향 같은 거야. 거기. 그게 정체성.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로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로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가 우두머리인데 모세를 제거하고 이집트를 돌아가자 하는 거지. 여기서 모세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져. 핵심적인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팔에 의존해야만 하는 무력한 처지로, 그러니까 자유를 주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이 누리는 그 자유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만남,
내 자유의 선택으로 인해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하느님 백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익숙치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익숙치가 않는 것. 예. 하느님께 하느님의 그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에게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이집트 그 고깃국물 뒤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여기 돌들어 빵이 되게 해봐라. 먹을 것에 대한 유혹 앞에서 고깃국 뭔가 빵이 보장되는 그런 세계로 네가 한번 되게 해봐라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풍요로움. 우리가 피정을 하게 되는데 피정은 바로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민수기. 민수기라는 것은 한문 민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는데 오경 중에서 좀 복잡한 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들이 이 안에 뒤섞여 있는데 인구 목록이랄까, 기행문, 다양한 법전, 의식적이고 제사장적인 지침, 사제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죠. 시의 형태를 띈 신탁, 그러니까 발라함이 하느님께 하느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신탁, 광야 이야기, 그리고 잘 알려진 축복 기도문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민수기가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이 이야기들의 각 단계에서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 가장 완성된 신뢰할 만한 문헌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야기를 잘 보면 광야에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훗날 왕정시대의 이야기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왕정을 거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시대의 배경은 왕정 이전에 그러니까 왕정이라면 솔로몬, 다윗, 사울 이때가 왕정의 시작이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 광야의 이야기지만 실제 법을 보면 그러니까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여성의 그 서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후대의 농경 사회나 그다음에 왕정 시대의 이야기가 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했지만 내용은 후대에 많이 첨가된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것을 언제 썼느냐 보면은 바빌론 유배. 유배 때 전후에서 쓰여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체험하고 왕정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집대성했기 때문에 그 과정의 모든 법들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민수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곳곳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점쟁이 발라함의 이야기 저주 메시지가 나오고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땅이 사람들을 집어삼킨 이야기도 나오고 치료의 능력을 지닌 구리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싹을 내는 지팡이가 나오고 안식일에 남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는 일도 나오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내의 정결에 대한 냉정한 가르침도 나오고 매우 모호한 이유로 모세에게 벌이 내려진 일 등등이 이렇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원에 대한 공동체의 놀라운 응답에 상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은 종종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하느님의 정체성은 형성되어가는 존재 과정 안에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하느님은 거기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의 형성 기원 역시 복잡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을 여러 시대에 형성된 자료로 봅니다. 민수기 안에는 야훼 전정기라는 민수기 21장 이야기가 나오고 민요들의 이야기가 나, 민요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언급되는 자료는 예배와 성직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사제계 제사장 문서가 나오고, 다른 자료들은 야웨스테와 엘로이스트의 문헌들이 조금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세 곳이 중요한 장소에 따라서 구분되는 본문을 보면 민수기는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세 곳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이야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 1절까지, 그 다음에 카데스에서 이야기, 민수기 13장부터 20장 이야기, 모압에서 이야기, 22장부터 36장 이야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전승들이 수집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지도를 보면 시나이에서 이야기, 시나이산,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시나이산,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바로 3일 거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 강에서 헤매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의 그런 민족에게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근성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자유로운 부르심의 백성들이 새로 탄생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나이, 그 다음에 카데스, 그 다음에 여기 모압,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지 순례 가면 여기 시나이를 한번 갈 거예요. 시나이나 예루살렘에 여기 시나이 가게 되고, 여기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이 카데스 광야, 파란 광야 카데스, 그 다음에 에돔, 에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모압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모압.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강 사이 건너, 여기 이제 이집트에, 아 저기 이스라엘, 저기 뭐야 팔레스티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가 적과꿀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민수기 여정은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축복이 땅이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땅 사는 게 장땡이죠? 땅 사고 집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바로 땅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 땅의 축복이 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다. 면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늘 들이닥치고 있죠. 자, 시나이 산에서 출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신명기의 무대가 되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민수기는 세 단계를 거치는 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여기에 에돔이 나오고, 예,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 요단강 여기 동편 지역을 지나서 그다음 이제 서편 지역이 마침내 팔레스티나죠. 이 그림은 바로 이 윗부분이죠. 여기 모압이고, 여기는 에돔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암몬 여기도 나오죠. 바산, 여기는 바산. 여기가 바로 이제 팔레스티나 지방인데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먼저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계속 싸우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밑에 지역, 얘도 여기서 이제 이쪽이 시나이산 쪽에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암몬, 뭐 아람 이렇게 여기 이제 계속 싸우는 이야기들이 성서에 계속 나오죠. 이쪽이 가나안 땅. 민수기의 의도는 두 차례 인구 조사에서 그 초점에 맞춰주고 있는데, 민수기의 서두에는 탈출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을 직접 경험하고 율법을 수여받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인구 조사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죽어버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은 이제 여기서 희망의 백성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하느님의 신실하심의 증표이며, 그들은 결국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들 새로운 세대들이 신명기의 청중이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나이산 체류가 끝을 맺게 되고요. 여기에는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영 배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이어지고, 특히 성소와 성소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며, 진지 중앙에 머무는 하느님에게서 적절한, 그러니까 진지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방에 백성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축복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예, 축복이라는 것은 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자, 이 오늘 저녁에 왔으니까 이 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야훼는 내게 축복을,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 이게 개신교의 표현. 이런 말 들어봤죠?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이 축복 기도는 하느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분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을 주지만 이 백성들이 그릇을 엎어놨다는 이야기죠. 늘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흘러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왜 이런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왔을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 거의 한 38년 동안의 그 유배, 우리는 36년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400년,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 저기 그쪽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강에서 거의 38년, 그 다음에 기원 후 70년부터 1800년대까지 땅이, 자기 땅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축복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축복된 백성은 아니죠.
근데 여하튼 참 하느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나 봐요. 여하튼 그렇습니다.